좋아요, 구독!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그 오늘을 주도할 테마는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세 가지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키워드는요, 이 양자 암호, 그리고 방위 산업, 마지막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양자 암호 좀 살펴볼까요?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리게틱 컴퓨팅, 또 아르키 퀀텀, 또 퀀텀 컴퓨팅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전문가님, 이 최근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좀 급증을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SMR도 부각을 받고 전력주들도 부각을 받는 건데 예, 예. 사실 전기 먹는 하마의 원조는 양자 컴퓨터지 않습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일석이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지 예. 않을까요? 역시 뭐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을 보인 것은 미국 시장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양자 암호는 양자 역학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양자 역학이라는 이제 과학적인 개념은 1900년대 초반에 슈레딩거나 하이젠베르크에 형성이 됐고요. 양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양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양자는 물질의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체이면서 액체기도 하고 파동이면서 물질이기도 하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양자라고 하고 이 성질을 연구한 학문을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실험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슈레딩거가 고양이를 가지고 한 실험인데요. 고양이를 상자 안에 넣어두고 청산가리를 투입했을 때 1시간 뒤에 만약에 이 고양이가 살아있을 확률이 절반, 죽어있을 확률이 절반인데요. 그러면은 이 절반, 살았을 확률 절반, 죽었을 확률 절반을 1시간 뒤에 문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관찰을 해봐야지 알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도 보면 0과 1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0과 1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누군가 들여다보게 되면 1의 성질이 0이 되고 0의 성질이 1이 되고 하면서 누군가 침투했을 때 그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그걸 우리가 그 암호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관찰하게 되면 바뀌어버리는 성질, 이런 걸 양자 암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통신주인데요. SKT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조정을 끝내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주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성장주가 아니고 안정주지 않습니까? 4천만 명 이상, 5천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다 가입을 하면서 이제 성장성에 따른 주가 상승 나타나지 않지만 안정성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반복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당히 최근 들어서는 강한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T와 KT 외에 개별주를 보면은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엑스게이트는 SKT와 양자암호 관련해서 재료가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오전에는 상당히 25%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5% 정도로 밀렸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의 횡보를 끝내고 장대 양봉이 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다시 한번 오늘 장대 양봉을 보이는 차트 흐름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는 SKT의 양자암호 관련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우리로 역시 양자암호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통신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역시 오전장에 상당히 강세가 나타났지만 그동안 횡보하면서 전 이 사이에 몰려있던 매물들이 오늘 다 투하가 된 거죠.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렇게 한 번에 잘 가지 않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물 소화, 상승하면서 매물을 계속 소화를 해가면서 신고점이 나고 이런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도 그 관점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늘고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의 테마가 양자 암호 관련주인데요. 양자 암호는 통신과 관련된 이제 암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KT나 KT 등 대형 통신주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엑스게이트나 우리로 같은 개별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폭발성을 지닌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아마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그런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